오, 이거는 신비 두더지 게임? 헐. 신비가 두더지 게임처럼 얼굴이 불쑥불쑥 올라오면 정확하게 망치로 팡팡! 아! 점수를 올리는 게임입니다. 나랑 나와 진영 나라. 어? 진영 나라와 나랑 나. 과연 누가 이기는지 지켜봐 주세요. 오, 뜯었더니 이런 모습이고요. 건전지도 넣어야 되고 하여튼 뜯느냐고 고생 좀 했습니다. 여기 옆에 약 망치가 들어있어요. 말랑말랑해서 망가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처음으로 전원을 켜봅니다. 오! 우와, 이뻐 이뻐. 시작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나 잘하는 것 같아. 너무 쉬운데? 제임스 차례입니다. 준비됐어요? 네, 제가 친구네 집에서 해봤어요. 아, 그래요? 두더지. 그럼 시작! 아, 잘하는데요. 근데 지금 기운 빼지 말아요. 계속 밀려. 잡아줄게. 이제 두 개씩. 오! 정확해! 참고로 나랑 나 260이었습니다. 재밌다! 270점! 뭐야, 벌써 나를 이긴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300점 돌파! 오, 말도 안 돼! 뭐야, 안 끝나! 와, 아니. 335점! 큰 차이로 진영나라 승리! 이번에 위에서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음 먹고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영나라 335점이었나요? 네. 335점 깰 수 있을지. 두 개씩 나온다 이제. 와우. 잡았다! 여러분, 405점입니다! 야, 맘먹고 하니까 잘하네, 나도! 칭찬해요! 진영나라가 다시 도전한다고 합니다. 갑니다! 될 때까지. 이런, 제발 이겨봐.
우와 395점. 그래도 저랑 10점 차이밖에 안 나요. 이 정도면 진짜 잘한 거예요. 한 번 더. 아, 난 이런 문제. 아, 제발 405점 이겨라. 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 신비의 그 두더지 게임은 하여튼 재밌게 놀아왔고요. 다음에 진영 나라가 이기면 점수 찍어서 커뮤니티에 꼭 올릴게요. 10분 뒤. 어 여러분 계속해서 신비 두더지 게임을 연습했던 진영 나라는 드디어 415점을 찍게 되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로요 제임스가 혼자 한 거예요. 저도 다음에 꼭 다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